자, 일단 여기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이런 식으로 스폰 지점이 있고요. 헬기장, 발전소. 옥상은 방어팀이 올라올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옥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뭐 초반 견제용 그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옥상 일단은 제가 좀 돌아다니는 결과 처음에는 이거 뭐 해안선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단 맵을 하면서 떠오르는 맵이나 구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습니다. 예, 거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정문이고요. 이렇게 2층, 1층 지하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옥상에서 사이트 1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주방. 여기는 또 식료품 저장실이네요. 주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식당이 또 있다. 딱 봐도 군의 식당. 뭔가 이 연구실이거든요. 나이트 헤이븐의 연구실. 나이트 헤이븐 랩이거든요. 맵 이름이. 그러니까 나이트 헤이븐의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밥을 먹고 밥을 해주는 식당과 주방이 있겠죠. 네, 군의 식당 복도, 뭐 식당 복도. 그리고 여기가 로비.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 이제 해안선으로 치면은 로비서 정문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거죠. 로비가 굉장히 또 좁고 인포메이션 같이 생겼죠. 여기서 네, 식당이 이어져 있고 로비하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식당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밥 먹고 쉴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 여기가 주방 식당이니까 여기 라운지 밥 먹고 당구한 게임 그런 느낌. 야, 화물실이네요. 여기는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고요. 화물실이 있네요. 웨스트 쪽은 화물실 뭐 엘리베이터 있고 지휘 본부 계단 뭐 라운지 복도에서 계단으로 이어지고 여기가 블루 계단으로 불러질 것 같아요. 파란색이라서. 네, 지휘 본부라고 하면은 외우기 힘들겠죠. 여기가 블루 복도. 이건 벽에도 파란색 칠이 되어 있는데 지휘 본부. 여기가 약간 지휘 본부? 지휘실? 네, 보통 이런 곳이 지휘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어가지고 뭐 통제실, 뭐 은하의 통제실 그런 건 있는데 지휘실 옆이 서버실. 지휘실이 있으니까 그 지휘실에 뭔가를 담당할 수 있는 서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실 아래가 라운지. 약간 에메랄드 평원 느낌도 나는 구조. 연결 통로 뭐 중앙복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서버실 옆이 IT. 그리고 여기는 물류창고인데요. 약간 뭐 대바대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대바대 그 기묘한 이야기에 있는 연구실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IT를 지나서 IT라고 적혀있네요. IT를 지나면 외부네요. IT 테라스. 여기는 외부예요. 외부 전기실 측면구역. 여기가 그러면 전기실이네요. 딱 봐도 뭔가 전기실처럼 생겼고 연결 통로. 네,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연결 통로가 외부 쪽에 있고 회의실이 있고 회의실 바깥이 외부고요. 네, 로비 계단이 있네요. 여기는 로비에서 왼쪽으로 와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보니까 아 왼쪽이 아니라 계단이 아까는 블루 계단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블루 계단.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블루 계단이고 정면에서 바로 올라가면 로비 계단. 중앙 계단이라고 불릴 것 같기도 하고 로비 계단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네요. 로비 계단에서 회의실이 있고 왼쪽에 회의실이 있고 여기는 외부로 나가는 거고 회의실이 있고 연결 통로를 통해서 이 서버실과 서버실을 전기를 돌릴 수 있는 전기실이 있고 전기실을 지나서 서버실을 지나면 그 서버실이 사용을 하는 지휘본부가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가 있고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내려가면 물류창고가 있고 저장실. 물류창고가 있으니까 저장실이 있고
아까 봤던 식당, 주방, 식당, 라운지, 그리고 로비, 맵 구조가 어느 정도 지금 저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지휘본부 계단이 블루 계단이고, 화물실이 있으면 옆에도 저장실이 있고, 여기 또 통제실이네요. 여기가 통제실이 또 있네요. 이거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실하고 저장실이 이어져 있다.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오, 이런 데 안에 숨어 있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숨어 있으면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은 좀 더 가려져가지고 대충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1층은 뭐 통제실, 화물실, 저장실, 통제실 복도가 있고, 여기는 외부일 거고, 네, 여기가 발전소, 발전기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면 외부 창문, 통제실, 여기가 물류창고, 물류창고가 이렇게 계단이 있고, 물류창고 출입구, 지하로 내려가는 트랩도어가 또 있네요. 저장실, 자, 지하인데요. 지하 조립실이 있네요. 조립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엑소슈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리전 정해랑 리전 칼리 정해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있고, 지하에서 자판기, 자판기가 있으니까 여기 자판기, 자판기가 구내식당, 밥 먹고 라운지에서 음료 뽑아서 하는데, 거기서 또 자판기 계단이 있고, 그 자판기 계단을 내려가면 엑소슈트가 있다. 엑소슈트가 또 옆에 엑소슈트가 있으니까 조립실이 있다. 여기로 가면 조립실, 여기는 외부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외부네요. 여기 외부에서 스폰해서 지하로 내려와서 외벽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지하에서 스폰을 해서 지하로 내려오면, 여기서 지금 스폰을 여기서 이쪽에서 해서 저쪽에서 해서 지하로 내려오면은 약간 빌라맵 지하 내려오는 것처럼 외벽이 1벽하고 2벽이 있더라고요. 1벽 아니모스, 이게 어쌔신크리드에 나오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아니모스 지하 탱크 뭔가 넣어놓는 그런 지하 탱크가 있고 나노테크가 있어요. 나노테크 뭐 연구하는 곳 느낌. 그리고 엑소슈트, 엑소슈트를 나노테크에서 연구하고, 벽이 또 옆에가 조립실이 있고, 조립실이 있고 그 옆에는 다 완성을 해서 넣어놓는 느낌으로 탱크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면 또 화물실이, 지하 화물실하고 1층 화물실이 이어져 있네요. 지하 화물실, 1층 화물실, 네, 이거를 나눠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노테크 복도, 엑소슈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외부 보면 굉장히 연구실 느낌이 잘 나 있어요. 여기가 자판기, 네, 이런 식으로 맵이 되어 있네요. 일단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닌 것만으로 맵을 대략적으로 뭐가 있다 정도는 외웠고요. 이제 만약 게임 몇 판 하다 보면 아, 여기 지나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울 것 같아요. 네, 물류창고 운송장, 물류창고 운송장에서 들어가면 물류창고가 있다, 그리고 물류창고가 있으면 화물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실, 여기가 저장실, 통 있는 통이 있죠, 여기 저장실. 자, 맵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떠오르는 맵이 거의 없어요. 뭐 굳이 억까를 하자면은 뭐 타워 맵이랑 뭐 그런 느낌이 좀 난다 뭐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면서는 거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맵이 또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고 예쁩니다. 맵이 외부도 예쁘고 내부도 뭔가 굉장히 연구실 느낌이 나면서 오브젝트가 많아서 예쁜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도 많아요. 이렇게 어디 올라가서 본다거나, 이제 주방 식당 내려가면 에메랄드 평원의 주방에서의 그 각도 있습니다. 여기 라운지니까 이 근처가 주방인데, 여기가 라운지니까 여기가 구내식당, 자판기, 자판기 옆이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이 있으면 식료품 저장실이 있고, 그 식료품 저장실은 외부로 이어지나요? 아, 외부가 아니라 작은 방이네요, 여기는. 아, 해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외부 창문이죠, 여기가. 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한번 보시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해안선의 그 느낌이죠, 여기는. 이게 그 스토리상으로 이 나이트헤이븐 연구소가 어떤 맵하고 근처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자, 보시면은 뭐 전기차 충전기 있고 외부 정문에서 외부 공원이 있고, 어우 공원 예뻐요. 맵이 진짜 예쁘네요. 여기서 외부 전망대로 올라가서 로비 쪽 2층 로비 계단 여기로 내려가면 로비가 있겠죠. 자, 북쪽이 일단 로비입니다. 자, 이렇게 맵을 살펴봤어요. 일단 뭔가 뭐 직접 랭크를 해보진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브라보나 그런 맵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